예. 아니, 그, 우리 회장님 기도하시고 시작하시죠. 그럴까요? 네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왜 화면이 안 나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18 44주년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일제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역사가 왜곡된 상태에서 내려오다가 1980년 5월달 광주에서 대대적인 민주화운동이 벌어지면서 우리 민족들 가슴 속에 친일파 척결, 반민족 행위자 척결, 그리고 반민주화 세력 척결 등의 이슈가 생기면서 민주화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에 의해서 많은 우리 형제들이 총을 맞고 칼을 맞고 본보기에 맞아서 사망을 하고 사망한 이후에 제대로 시신도 수습이 되지 못하면서 안미량되는 그런 악행들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19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 우리 역사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벌써 4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민주주의로 우리 역사를 올곧은 그런 역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5.18 정신을 되새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5.18 정신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5.18 정신은 통일 정신이고 5.18 정신은 민족 정신이고 5.18 정신은 자주 독립 정신이고 5.18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고 어려운 자들을 보살피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는 정의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5.18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게 해주시고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속에서 우리가 5.18 정신을 새롭게 되새기고, 그래서 나라를 온전히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황인갑 목사님을 통해서 5.18 44년 전에 그 생생한 기록들을 우리가 되새기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44년 전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정신이 그 헌신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회원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제가 황인갑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요. 그좀 저도 황 목사님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근데 그 소개를 제가 해야 될것 같네, 아무래도. 우리 황인갑 목사님은 지금 현재 전남 NCC 회장님이시고요. 그 목포대학교가 가까운 청계 서부교회 무안에 있는 교회랍니다. 거기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청년 시절에 그 기장 청년회 EYC 활동을 하시면서 5.18 목포 지역에서 그5.18 항쟁에 참여를 하셨고 그때 체포가 돼가지고 한 3개월
6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구금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공자이신데, 그때 생생한 젊은 시절의 그 기억을 오늘 나누어 주시고자 오늘, 증언자로 나서셨습니다. 우선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980년 우리 5.18을 이제 광주가 이제 5.18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광주뿐만이 아니라 화순, 영암, 강진, 해남, 무안, 목포, 이렇게 전남에서 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제가 있었던 이 목포 지역에서의 5.18, 오늘도 이제 뭐5.18 행사 내일도 있고 계속 목포도 있고 내일도 광주 한빛교에서 또5.18 행사가 있고 그럽니다만은 그 해남 우슬재 같은 경우는 거기 총격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또몇 명이 또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이번에 그 송암동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그쪽 그 광주 진입로 하는 그쪽 그 송암동 거기서 이제 그 이쪽 그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가는 것을 길을 막았기 때문에 거기서 무차별 총격으로 버스에 그래서 이제 전재수라든지 이런 그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저기 죽고 그랬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목포 5.18 그 모임에 갔는데 그 여자분 한분 이시정이란 분이 지금 진도 초등학교에 조리사인가 지금 계신데 그 6살 때 총을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가 뭐 조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그랬었나 그래서 조금 뭐 여러 가지 유공자라든지 이런 보상 같은 거못 받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총 맞고도 이렇게 살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1980년도에 한국신학대학 그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우리 한국신학대학은 그 데모를 많이 하는 학교, 또 민족한신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고, 우리 그 정한수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공부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장준하, 문익환 목사, 안병무, 이런 그 좋은 선생님들, 문동환,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 학교 신입생으로 들어갔을 때, 그 채플실, 예배실에서 선배들이 성경서를 낭독하고, 또, 갑자기 이제 2층, 이제 채플실 2층도 있고, 그러니까 2층에서 또 선배들이 뛰어내리고, 또 문을 잠그고, 또 바깥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그런 것을 보았는데요. 그 뒤로 학교 채플실은 항상 잠겨 있어서 뭐 기도하고 싶어도 뭐 들어갈 수 없고 또 형사들은 학교에 항상 상주해서 학생들을 감시하고 그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이렇게 그 메일 박스 우편 그 학생들 박스에다가 무슨 이런 것을 이렇게 꼽아 놓으면은 형사들이 그걸 알고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생 중에 프락치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육사 나온 사람들 중에도 있었고 또 학생들 중에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1980년 5월 17일 휴게령이 내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숙사에 북부서 형사들이 신발을 신고 난입해 가지고 그 수배자 명단을 가지고 학생들을 잡아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복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뭐 전병생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본 간첩단 사건으로 한 5, 6년 이렇게 살다가 온 그런 이렇게 빵제비들이죠. 그래가지고 전부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보고 체포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전병생은 잘 몰라서 그랬는지 그 체포되지 않아서 제가 그 식당 뒤 철조망으로 도망쳐 오게 되고 저는 이제 호남선 열차를 타고 고향이 목포이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포에 와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역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데모차들이 광주에서 이제 버스 4대가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전 광장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대학생 모이라고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집행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이제 박상규라고 그 고등학교 목포고등학교 동창인데 거기가 이제 집행위원장이 되고 그 위에는 이제 안철이라고 동아약국의 그 안철 장로 인데 그래서 이제 박상규가 지금 이제 뭐 우리 기장 부총회장이고 광주 성광교회 목사고 광주 NCC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나보다 자금책을 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일에 내가 그 목포역에 갔지만은 집행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계속 시위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5.18이라고 하는 이세 숫자가 제 인생에 아주 그 귀한 분기점이 돼가지고 제가 뭐 어떤 그 은행 그 비번할 때 핀번호 할 때는 518, 518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목포에서 시위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포 518은 5월 19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19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5월 18일이 이제 일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목포역에서 이제 뭐 연설도 하고 또 횃불 시위도 하고 또 목포역에서 이제 교회 연합 예배도 드리고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주로 그 목포 역사 안에서 이제 필요한 일을 했고요. 나중에 목포역에 이제 분향소가 설치돼 가지고 성금도 받게 되는데 한 2, 30만 원 정도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억나는 것은 이제 태운역의 그 이장용 씨, 경의상 씨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하도 이제 살벌한 때이기 때문에 그 장부를 이제 발각이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것 같아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좀 아쉽고 또 그대로 놔뒀으면은 또 역사에 그 귀한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경찰에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제 사용했냐고 했을 때 제가 생활비로 다 썼다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일일이 이야기하면은 피해가 될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경찰이 뭐그 분향소 그 조의금을 네가 개인적으로 쓰면 되겠냐면서 막그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이제 마지막 도피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막 돈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막두 번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4개월 동안 그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제가 그때 이제 3학년 그 2학기였는데 도피 중에도 이제 그 레포트를 다 어떻게 제출을 하고 했는데 이제 뭐 저희 뭐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친척들 집 형사들이 이제 방문 찾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제주도의 고모 집 그리고 서울 이모 집 고등학생 친구 집또 이번에 그 친구 배동석 그 고향이 이제 완도인데 거기 집까지 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은 이제 우리가 이제 5월 27일 날그 광주 도청이 접수된다 하니까는 5월 27일 날 집행부가 해산을 했는데 저희 집에 옛날에 그 세대로 살았던 분이 유달산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하룻밤을 잤는데 거기가 이제 신혼부부방이 옆에 있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고기를 사달라고 해서 먹었고 또 박상규는 이제 수요일 밖에 나가서 잡혔는데 여러분이 그 앱자보에 이렇게 그 사진을 했던 것이 그냥 박상규가 그 예비군 보고 입은 그 사진이더라고 보니까 이제 박상규는 그 예비군 복 그것을 입고 이렇게 연설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찍혔고 그렇게 잘 알아서 이제 형사들은 잡혀갔고 저는 이제 4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는 그 교학과장인 장일선 교수가 어쩔 수 없이 재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재적을 학교에서 당했고, 그 짐을 이렇게 기숙사 짐을 친구인 이문승 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빼갔고, 저는 가명으로 정영백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또 삭발을 했고, 기차, 배, 터미널 등 모든 곳에 형사들이 감시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전국 지명 수배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상규는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제 저랑 한봉철 이렇게 해서 나이 22살 한국신학대학교 3학년 얼굴 미남형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이제 전국 지명 수배 당했는데 이제 뭐 군대 영장도 나오게 된다고 그래가 해가지고 그 도저히 도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8월 29일 경찰서에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 친척 집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는 누가 초인종을 눌리면은 저는 이제 담을 넘어 있는 그렇게 긴장된 상태였고 뭐 기차역 이런 데까지 형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남북교회 목포 남북교회 그 권사님 집에도 있었고 내 친구 그 서교동에 성광침례교회 교육관에서 이제 먹고 자고 이렇게 지냈는데 또 서울 이모가 사는 신림동에 도피하고 있었는데 그 형사들이 와가지고 저희 그 이종사 동생을 데리고 저를 찾으러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뭐 앞에 소리가 나서 도피를 했고 서울 성남교회 그 박은혜 전도사님 그 어머니 같은 전도사님 집에서 하루를 자게 되었습니다. 8월 29일 날 목포 경찰서에 자수하게 되었고 그 유치장에 잡분들이랑 있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저기 그뭐 폭력 사건 그 목포파 그래갖고 그분 그 사람이 사형도 당했던 것 같은 생각 들고 그 아버지는 이제 가끔 면회를 오셨고 나중에 이제 광주 505 보안부대 그때 호송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버스로 이제 손을 묶여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50 보안부대에서 광주 상무대 영창에 가게 됐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육군 교도소에, 아니 그 광주 교도소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12월 31일 이렇게 석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란 부하수행 수괴 이런 제명이었는데, 나중에는 계엄포고령 소외 제명으로 바뀌었는데요. 광주 상무대는 그군 영창이기 때문에 뭐 거기 그때 임대인가 그 군인도 있었고, 또 조직폭력배 A급들, 광주 신대인파 그 두목인 김영우, 제가 신학생이라 하니까는 저를 부르더만은 자기 부인이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베푼다, 그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순천파, 목포파, 뭐 전부 그런 조직폭력배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학생들이 또 돌아오게 됐고, 거기에 이제 그 우리 박성무 국회의원도 그때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기동 타격대, 뭐 이재춘, 뭐 정용명, 우수영, 윤다현, 뭐 온강대 뭐 이문승, 전북대 최윤규, 박종원, 이광철. 이광철은 나중에 이제 그 국회의원 된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최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광주 그 MBC 방송을 방하했던 18살의 그 아이인데,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영창은 상당히 뭐 학교, 교실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춥고, 빨리 덥고, 이런 열악한 환경이었고, 뭐 교도소는 들어놓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차례 자세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 화장실 가거나 그러면은 보고하고, 임무 마치면 또 임무 마쳤다고 보고하고, 그 군대식으로 그렇게 또 단체 기합을 또 겨울에 손에 꽁꽁 얼은 손을 이제 곤봉으로 맞기도 하고, 또그 개머리판으로 이제 허벅지를 맞기도 하고, 이렇게 화장실도 열악한 이런 곳에 있게 되었고요. 식사는 이제 김치조각에 밥을 주는데, 한참 젊을 때늘 배가 고팠는데, 제가 이제 뭐좀 밥을 누굴 남겨서 줬는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제가 신학생이라 하니까 늘그 재판 전에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었고, 이렇게 12월 26일 재판 때는 그 성탄절 전에, 성탄절에 사형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석방시켜 달라고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더니, 뭐너 이야기만 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겪었고, 쌍십절이라고 10월 10일 날 이제 군인과 학생이 이제 싸워가지고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군인이 이광철이를 구타하자 그가 소리치니까는 많은 이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박용성이라고 하는 또 전대 학생은 끌려가지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 피가 나도록 또 맞기도 하고, 그 당시 또 10월 27일 날 법란이라 해가지고, 그 불교의 뭐 대응사, 화엄사, 뭐 백양사 이런 주지들이 이렇게 대거 들어왔는데, 저녁에는 뭐 통닭을 시켜서 먹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삼청교육대가 이제 80년도에 생겼는데, 삼청교육대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자해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온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3점 교육대도 다시 이제 그 보상을 신청하는 것 같고 억울하게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광주 5.18 하면은 이제 그 이제 범람 3점 교육대 이렇게 같이 생각이 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포 5.18은 목포라고 하는 곳은 이제 아주 작은 도시인데 제가 이제 목포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또 자랑스럽고 또 우리 자녀들도 아주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우유 같은 거 먹을 때도 이제 돈을 안 내고 먹으니까 이제 그런 혜택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역사에 참여자가 된 것이 아주 만일에 그때 당시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5.18이 세계화되고 또 아주 핫 이슈가 되고 또 이렇게 재조명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포 광주는 아니지만 목포에서 그리고 기숙사의 바로 옆에 방에가 제가 이제 119호에서 살았는데 118호실에 유동훈이라고 있었어요. 그거가 이제 광주의 총상으로 이제 성결교회 목사 아들인데 이제 죽었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받을 때 이제 뭐 김대중이가 시켜서 했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써놓은 것에 조서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온산폭격이라고 머리를 박는 이런 일들 그 이제 그 상무대 영창에서는 뭐 자기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하고 저는 이제 그 군방에서 안 나가고 학생방으로 안 가고 계속 군방에 가 있었어요. 군인방에 제 3소대 그 수염이 많이 길러가지고 바리깡으로 이렇게 깎기도 하고 그런 제가 이제 뭐 22살이 아주 젊은 때였기 때문에 그 최훈이라고 하는 학생을 이제 광주 MBC 방학에 있던 사람 만났고 그 다음에는 최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최철은 자기 이복 아버지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방위병이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사형수가 되었는데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공동번역 성경 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올 때 그걸 주고 그랬는데요. 그때 이제 면회 조금 이렇게 그 아름이 있으면 면회도 가능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이제 죽이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산동 그 집에 그 삼촌 집에 한번 제가 직접 찾아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최철은 이제 그 상무대 영창에서 이제 헌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헌병들도 사형수는 이제 손을 안 대더라고요. 이렇게 그뭐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데 제가 그 삼촌 집에서 그뭐 신혼 부부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하루 자고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남한산성에 이제 그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한번 찾아갔는데 유병이 그러더라고. 이미 사형이 집행됐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복, 그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진실은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영암의 전수용은 이제 뭐 나이트클럽 있었다고 해서 제가 그 클럽도 한번 이제 가보기도 하고, 이번에 목포 5.18에 대해서 이제, 그 사대 그 진지현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상당히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분의 논문인데 이걸 이제 한번 받아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정리를 좀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목포만의 차별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목포 시민민주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주로 이제 목포 동아약국 그 안철 씨가 이제 그 약사였기 때문에
거기가 또 이렇게 회합의 중심지가 되었고, 목포 중앙교회, 지금은 이제 코른방 옆에 원래 이제 동보원사 절인데 거기서도 모였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항쟁이 이끌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안철은 이제 그뭐 기청 회장도 했고, 아까 제가 저를 이화시라 했는데 제가 이제 기청에서 활동을 했고, 이 안철은 아버지가 이제 안동의 목사고, 그 안철 장로고, 그래서 이제 주로 기장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목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목포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제 비상시국기도회를 했는데, 목포 연동계 그 정곤모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성명서도 작성하고, 이제 목포 연동계는 이제 그 박상규가 있었던 교회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때 뭐 예의장이나 그 보수계통의 그 목사님들도 다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아주 그 인상적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그 의아심이 들고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 사진 같은 데 보면 한 4, 5만 명이 운집했고, 중고등학생, 정명, 여고 이런 많은 학생들이 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포역 광장의 활용. 그래서 우리가 목포역 광장을 점거해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 거기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송정역 같이 목포역도 더 이렇게 좋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을 이제 목포역을 잘 활용했다. 그리고 여기에 분향소가 설치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그 저기 보니까는 광주에가 이제 5.18 재단, 5.18 공원, 5.18 모든 유적지들, 기념 공간들이 다 있어서, 이 전남도 이렇게 했는데, 전남에는 이제 그런 기념 공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김용록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해가지고 41억을 해가지고 이제, 기념, 비는 있는데 기념 공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번에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포역 광장, 그다음에 네 번째는 횃불 행진을 전개했는데 총 3회가 있었고 23일, 그러니까는 18일이 일요일이니까는 23일이 금요일이죠. 비가 내리지 않는 밤에는 횃불을 두고 시가 행진을 전개했다. 목포 지역의 항쟁이 야간에도 이어졌고, 그래서 밤에 특별히 목포는 횃불 행진을 했던 것이 아주 인상 깊고, 이 논문에는 그 횃불 행진의 그 코스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김대중에 대한 참여자 인식이 매우 강했다. 그래서 이제 목포는 이제 김대중의 고향이죠. 원래 하이도지만은, 그래서 그 이제 김대중이 이제 5.18을 조종을 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작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대중 석방하라 이런 저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이제 공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인데요. 이 목포는 이제 목포경찰서 이중규 서장, 광주는 안병아 치안감. 그 이중규 서장이 그 광주에서 버스 네 대가 들어올 때 거기를 막으라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인지 막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오게 되고, 또 제1시를 중심으로 총기를 회수했고, 그리고 군에서는 이제 그 진압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목포 지역 치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포기를 했다고 이제 전두환 그 군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도 있죠. 그랬는데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후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경찰에서 옷을 벗고 불이익을 받게 되고 서울 보안사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해서 나중에 57세로 유암으로 사망했는데 그 지금 초원 그 골드 거기가 그 목포 경찰서 자리예요.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목포 남북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들을 때막 밑에서 으쌰으쌰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막 무서워가지고 예배를 급히 패하고 이제 돌아가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20명의 그 시위대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준규 서장은 그 무기를 섬으로 이렇게 옮기고 그리고 또 무기를 못 옮기는 것은 놀이새 같은 걸다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충돌이 없도록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준규 서장은 이제 5.18 유공자가 되고 그다음에 현충원에 안장되고 무죄가 확정되었는데 이제 그 사이가 그뭐 고려대 그 윤성식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목포 피해자는 그 이제 버스 추락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여기 죽은 한 명이 있고 또 부상이 11명 정도 목포도 이제 MBC 경찰서 법원 이것이 또 파괴됐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목포는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그 문서들이 이제 그 경찰 기록도 있고, 군 기록도 있고, 이번에 그 도서관에 가보니까 이제 군 기록들도 다, 이렇게 복사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이 또 개인의 어떤 일기장 그리고 그 박흥서라고 하는 그 광주 계림교회 박이서 장로님 동생인 같은데 그 조선일보 기자여가지고 목포 중앙교회 이제 그분의 그 기록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도 그 김밥 음료 등을 제공해가지고 이제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기록물, 그 이번에 그 임철우의 그 봄날 같은 것도 그 임철우가 광주의 모든 그5.18때 그런 기록들을 다 자기가 수첩에 적어가지고 그 생생하게 이렇게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그 소설 같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남지 저도 이제 44년이 되니까는 이제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자료를 보니까 좀 이렇게 기억이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참여한 학생들 목포고등학교, 덕인고등학교, 정명여자고등학교, 마리아의고등학교, 문태고등학교, 홍일고등학교, 목포 3고 이렇게 되고 비상국기도의 순서가 이제 그 예장 그 목사들 이렇게 성산교회, 상리교회 또 기장교회도 있고 이렇게 되고 그 구호가 이제 뭐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 이런 광주 온수 갚자 뭐 이런 찬송은 십자가 군병 뭐요 환란과 핍박 중에 부른바 나선님은 이런 구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때 이제 5.18그 보상이 이루어지고 유공자가 되어서 그 복권되고 그 사면되고 복학되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다음 해에 그 교육과를 가가지고 거기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주목이 됐는데 나중에 85년도에 복학돼서 이제 그 졸업을 이게 논문만 제출해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무죄돼가지고 그
형사 보상도 받고 또 정신 보상 이번에 또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항소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집행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제 그 보상금 한 6, 7천 정도 받아서 이렇게 뭐 자녀들 장학금 그리고 이제 뭐 의료비 여러 가지 이제 자녀들 학비가 면제되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혜택도 받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구속일수 하루에 30만 원 14금은 3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이번에 그또 8차 보상 해가지고 주로 이제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 한신대생들도 다 이렇게 5.18하고 연관해가지고 보상 신청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광주에서는 이제 뭐 성폭행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배하고 제적 이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5.18 단체들이 여러가 이전 투구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또그 이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고 뭐 과거에 조금 그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저는 여기 이제 뭐 관여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광주 관련자들이 죽고 또 이제 나이가 들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 5.18에 관해서 계속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거좀 보고 뭐 소설도 읽고 이렇게 좀 영상도 좀 보고 5.18 재단에 들어가면 그 영상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포 5.18은 여러 번 이제 글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동부 NCC가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이렇게 또 목포 5.18을 이번에 이제 목포 5.18 구술 자료가 나와가지고 책이 이렇게 두껍게 나와가지고 6월 7일인가 또 이게 저 하당 그 YMCA인가 하당 그 청소년 센터인가 거기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우리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18 이야기, 목포 5.18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질문 있으면 또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을 좀 하죠.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그 짧게 좀 저에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80년 5월 달에 저는 그 조대 공대를 다니다가 당시 유신헌법 철폐를 이렇게 이야기를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 그냥 녹색사업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끌고 갔거든요. 군대 끌려가서 이제 1년, 그죠, 36개월 동안, 36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첫 휴가를 나와서 광주에서 보냈는데, 그때 첫 휴가를 그때 5.18 때 이렇게, 보냈어요. 뭐, 그때는 뭐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첫 휴가를 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골방에 이제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이제 그랬는데, 휴가를 그 지내고 그 기대를 하니까, 제가 이제 군대 이제 그 근무했던 데가, 숙기사라고 영호부대 경기도 포천에 있는 그 수도 기계화 보병사들한 근데 그 근무했었는데 복귀를 하니까 부대에서 그때 당시 전라도에 이 고향을 둔 사람들, 전라도에 휴가를 간 사람들, 뭐 유출유박을 간 사람들 다 이렇게 색출을 해서 그 의무대에다 집단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 분리해서 이렇게 수용을 했어요. 한 보름 가까이 이렇게 거기서 생활하면서 특히 휴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이번에 전라도에서 들은 이야기들, 본 것들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죽는다. 제대해서도 모르게 죽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것을 그 당시 5.18때그 사람이 그냥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군복을 맞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그 아비규환의 그런 모습, 처참한 모습들을 경험을 했고,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그 전남대 철학과 재학 중인데, 그때 이제 저희 아내하고 그 바로 밑에 여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이국연도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오빠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자취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아내가 이제 뭐 박관현 열사 뭐 이런 사람들 같이 이렇게 그 서클 활동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전남대학교 운동권에 뭐 이, 그뭐 거의 뭐 2, 3위를 달리는 그런 그 핵심 멤버라서 굉장히 무서웠죠.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서 저희 장모님이 자식들을 이제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이제 여수에서 고속버스 타고 올라갔는데, 화순쯤 가다가 더 이상 차가 못 가니까 장모님이 이제 그 버스, 고속버스 내려가지고 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희 이제 아내가 살고 있는 그이 자취집에 가가지고 이제 자식들 전부 다 이제 한 방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장모님이 이렇게 그 감시를 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당시 5.18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벌써 이제 44년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홍 부사님 말씀하신 대로 44년이 되니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우리가 이제 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런 5.18 광주 항쟁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고, 이 5.18을 후손들에게, 교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널리 전파하고 5.18 정신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렇게 증언해야 된다. 그 증언의 의무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그런 우리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그 광고를, 행사 광고를 제가 그 애장 일하는 예수의 민주교회 그 방에다 올렸는데, 저희 지금 일하는 예수의 회장님인 신승훈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목포 그 시위에 참여를 했답니다. 그때. 에그뭐뭘 알고 참여한 건 아니고 그 전남 사람들 전두환이가 다 죽여버린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나 봐요.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다, 친구들하고 같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때 당시 황 목사님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런 좀 무서운 자금책 어. 그런 것까지 맡으셨는지. 회계지, 회계. 예. 재정 예, 담당. 그때는 이제 뭐, 그 정의감에 의해서, 이렇게 민주화를 역행하고, 박정희가 죽고, 서울의 봄이 온다고 했는데, 서울에서는 이미 이제 뭐, 전두환 물러가라, 뭐, 이렇게 신현학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그 서울역, 전부 대학생들이 했던 그때도 제가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또 소문이 나고, 이렇게 많이 또 희생당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헌혈도 한번 하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정의감에 의해서, 그때는 뭐피 끓는 그런 20대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자체가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고향이 또 목포 그래가지고 우연히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만일에 제가 집행부가 아니었으면 계속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정인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 같이 참석했던 그 활동했던 사람들, 이제 우리 집에 정훈이라고 그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인데, 거기도 이제 같이 우리 집에 자면서 이렇게 했고,
그때 뭐 대학생도 아닌 사람 같은 사람도 뭐 이렇게 대학생이라 하고 또뭐 고대 학생회장이라는 사람이 또 서울서 내려왔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다가 그뭐 돈만 가지고 이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중에도 사기꾼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고대 학생회장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그 아주 주먹구구시고 별천지였어요. 아주 그 치안도 부재되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렇게 또 안철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그 기청회장이기도 하고 리더십도 강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때 이제 목사님들 또그 이중규 서장 그리고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수습 대책위원회에 모였고 우리는 이제 그 집행위원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집행을 했고 또 위에는 이제 그 안철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오다도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했는데 우리는 이제 5월 27일 날 해산을 했는데 학생들은 안 가고 해가지고 5월 28일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집행부를 아주 많이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한참 나중에 욕도 먹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는 어떤 뭐큰 이렇게 이것이 나중에 역사화되고 그런 것을 생각도 않고 그냥 고향이 목포고 우리 집에서 금방이에요. 거기까지 오려면은 그한 걸어서 한 10분, 15분이면 거기 옆에 오골이고 오골이에서 온도심이 우리 집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제 아버지가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랑 그래가지고 이제 뭐 형사 그 당시 오반장이라고 있었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감시하고 이제 석방돼서도 이제 감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수배자 명단을 제가 경찰서에서 한장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드렸는데 아버지가 보관을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추락해가지고 제가 보관하다가 분실을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복사본만 있는데 아버지한테 맡겨놨으면 그 원본이 진짜 중요한 자료가 됐을 텐데 하고 그리고 또 이복일 형사라고 하는 그분도 우리를 그때 이제 계속 5.18 이후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밥도 사주고 그 아들이 이제 뭐 서울 법대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자살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일이 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졸업을 하지 않고 이런 우여곡절이 저는 뭐 고생을 안 해봤거든요 원래 집도 이제 뭐 가난한 집도 아니고 이렇게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이런 이제 고난을 한번 이렇게 겪으니까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되고, 진짜 뭐 춥고 덥고 그냥 매맞고 그냥 그 추운 겨울에 막그 곤봉으로 손 때리면 아주 저기에요. 그리고 막 단체 기합 받고 그랬는데 거기서 저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했는데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미쳐버리려 하더만 못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꼭 4개월 있었습니다. 4개월 있다가 이렇게 마지막 12월 30일 날 나가게 되고 그래서 또 국가에서 이제 많은 또 혜택을 받아서 지금은 뭐또 가족 그 소송 보상 신청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가족 보상은 또 이제 기각이 다 됐어요. 기각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그5.18 단체들이 이렇게 그 운동을 하니까 많이 이제 되어져 가는 것 같고, 일시불로 받았는데, 연금은 이제 아직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목포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씩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5.18이 이제 전부 이렇게 됐지만은 뭐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거짓말이죠. 뭐 조갑제도 이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에 북한군이 들어왔다고 했으면은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국방장관까지 다 이렇게 책임이 있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두환 여기 그군 병력이 이동하고 이런 걸다 묵인하고 허락하고 방림했고, 그 당시에 그뭐 미군 헬기도 떴고, 그리고 미군 보고서에 다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 이렇게 된것 같은데, 이번에 그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이제 뭐 이제는 치유와 평화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은 맞기는 맞는데, 아직 광주의 분노가 뭐 진상 규명도 안 됐고 가해자가 이렇게 안 됐고, 그래서 또 이제 계엄군 그 공수부대로 활동했던 그 이경덕이라고 하는 그 감리교 목사인가? 그 사람도 이제 양심 증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5.18이 이제 그 광주는 많이 그 알려져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목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 있고, 해남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그 구술 자료로 책이 나오긴 나왔는데, 뭐 해남 경찰서도 털리고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역사에 그런 큰 사건에 참여했다는 것이 참 저도 좀 기쁘고 우리 자녀들도 기쁘게 생각하고,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윤상훈 열사를 비롯해가지고 많이 이제 죽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목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 없어서, 근데 만일에 목포도 그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 충돌이 됐으면 크게 이렇게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중규 그 서장의 그 이제 시민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이제 그 경찰들한테도 가능하면 이제 그 희생을 막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크게 이제 그 안병아 그 이중규 이 상당히 이제 그 공적이 이제 인정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중규 어쨌든 서장에 대한 저 조명이 좀 됐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중규 서장에 대한 것이 상당히 안 돼가지고 동료들한테도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는 전두환 회고록에 경찰이 무능했기 때문에 군이 이렇게 나섰다는 이런 것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또 이제 자체 조사를 하고 이렇게 반박을 하다 보니까는 이중규 서장의 그 행적이 다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5.18 유공자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무죄 확정되고, 그리고 현충원에 안장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위 해제돼가지고 그 보안사에 끌려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 가족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안병아 그 치안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시 이제 회복이 된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목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5.18 이제 그이 항쟁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때 이제 군대 휴가서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뒤에 이야기 들으니까 여수 지역 같은 경우는 여수 중부 교회 임명한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교회 집사님이든 그때 당시에 와임새 총무했던 일일 총무님 이런 분들이 이제 5.18을 겪고 한 며칠 있다가 우리 지역에, 우리 전라도 지역에, 광주 지역에서 이런 엄청난 이런 그 사태가 벌어졌고, 많은 형제들이 죽었는데, 이거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이제 뭐 보안대가 개입돼가지고 뭐 도망 다니고, 그래서 이제 끌려가가지고 뭐 고문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여튼 이쪽 여수 지역에서도, 5월 18일 당시는 아니고, 며칠 있다가, 5.18을 그 죽음을 알리고 그 정신을 알리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활동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보안대 알려주고 보안대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총무 이름이 누구라겠어? 이레일. 이. 레일. 아, 이레일. 예, 예. 그래. 그분이 여수 YMCA 총무를 오래했고, 순천 Y 총무도 했고, 최근에서는 저기 저 전라북도 그 무중과 그쪽에 그 총무를 했는데, 나이가 지금 한 80, 90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황 목사님. 예. 아, 오늘 저기 우연히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통화하다가 진지현이 제 동생이에요. 예? 지현이가 동생이에요, 제 진지현 씨가. 아, 그래요? 야, 세상 진짜 좋다. 오늘 그줌 있다 했거든요. 목사님 예. 오신다니까. 그래, 자기 이야기하라고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거 저 식구끼리 이거 논문 좀잘안 읽잖아요, 누가. 저는 예. 솔직히 식 던져놨었어요. 예. 오늘 낮에부터 계속 꼼꼼히 읽었어요. 아, 그래요. 야, 미안, 동생한테 미안하다 해서, 야, 받아놓고 작년에 받았는데, 논문 던져놓고 한 번도 안 봤는데, 오늘 덕분에 내가 오늘 자수 정독했다고. 아이, 진짜 귀한 논문 쓰셨네, 진짜. 아, 그런데, 아, 저는 이제 그 논문 읽으면서 뭘 하나 느꼈냐면, 우리가 뭐큰 사건이 있으면 작은 사건들은 그거는 별것도 아니여라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잖아요. 5.18하면 광주가 막 그런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거나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사실은 다 기록에 남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동생 논문 오늘 막 제대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동생한테 좀 기특하다 했어요. 아까 막 톡톡을 보내놨어요. 왜 그러냐면, 아, 그런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후대에라도 여기 이제 지침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최소한 어떤 지침, 아, 그럼 목포 지역에 이런 거 일이 흘러면 이거는 최소한 참고가 되겠더라고요. 자료가.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 이거 5.18뿐만이 아니라 저는 느끼기에 우리가 그 이런 마인드로 다른 것도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록이랄까요? 어떤 소중함. 그런 것들을, 아, 맞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어떻게 이런 기록이 될지 몰라. 역사가 남을지 몰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의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됐다. 그 생각은 들었어요. 뭐, 5.18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아, 이런 증언이나 기록에 대한 소중함. 이것이 나중에 귀한 어떤 자료가 될수 있고, 지침이 될수 있고, 길잡이가 될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근데 참 세상이 좁다 해가지고, 예, 시간이 그러네요. 많아서 보니까. 목포 5.18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기록한 책이 이 진지현 씨 논문이 처음이고 오, 이것이 아주 처음이더라고요, 보니까. 최고 좋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 인터뷰나 잘 자료를 해놨더라고요. 많이 예. 찾아봤고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또 잘했으니. 방지문, 박상규, 한봉철, 예. 황인답 네 사람 초청해서 뭐 식사도 사주면서 다시 또 한번 네 사람이 말을 맞춰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모인 적도 있고 와우, 그리고 제대로 이제 했네. 원래는 이제 뭐 다른 쪽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이 에, 5.18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에, 그래서 이것이 참그 좋은 자료이고 다른 뭐 구술 자료 있긴 있는데 에, 이것이 이제 그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횃불 행진의 그 코스라든지 뭐 사진 이런 사진도 어디서 구했는지 다뭐 이런 사진을 다 에, 에. 이게 수록했더라고요. 여기 처음 발표한 사진이라더라고요. 뭐 어떤 예신 기자가 했던 건데 한 번도 발표 안된 건데 이렇게 찾아냈더만 보니까. 네. 아, 여기 뭐 대단하네. 정명여고 학생들 예. 사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진 제가 이걸 보고 처음 이런 거 목포역 광장에 나온 이런 그 수많은 군중 저는
이렇게 많이 모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네. 그런 거라든지 또 안철씨 강연하는 네. 거라든지 그런 사진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참 그분 아직 살아 계신가요? 안철 우리 돌아가셨죠. 선생님과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아, 네, 오래전에요? 안철 씨는 이제 당뇨로 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매년 그 저기 하는데 저쪽에 그 팔묘역 그 제일로 끝에 그 예. 거기에 묻혀 계시고 그러죠. 예. 사장님,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 유동훈 열사와 바로 옆반 생활을 기숙사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예.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 보시거나 무슨 그 에피소드가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목포 5.18이 굉장히 규모가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기독교계 5.18 그 인사 관련 인사들의 증언록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5.18 재단 그 이사장을 했던 그 무진교회 그 강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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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증언도 나오고 본인이 굉장히 그 목포 5.18 과정에서 그 거의 뭐 그냥 굉장한 역할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언급을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강신석 예, 목사님. 그 유동훈은 제 옆방에 있었는데 또 거기 이제 그 김광훈 이라고 한그 복학생이 있어서 많이 저기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 유동훈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좀 그런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구속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고 상당히 이렇게 유동훈은 호기롭고 아주 그 요즘으로 말하면 뭐 상남자 같은 그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고 촛불실에 무슨 회의 같은 거할 때도 이제 자기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쪽 삼양동에 그 이철용이라고 하는 옛날 국회의원도 하고 거기 가서 네. 이제 뭐 노동도 하고 호박농가 그렇게 사람들. 호방 동네 사람들 예 호방 동네 사람들 그렇게 하고 가끔 이제 제 옆방이니까 와가지고 뭐 축구도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한번 했었는데 제가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이제 못 가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아주 그 성품이 상당히 그 저기 바탕이 맞고 신화적이고 그리고 이제 시도 잘 쓰고 그래가지고 병든 역사에 그나그한 줄기 그한 줌의 재로 간다 나를 이름 없는 그 강물에 뛰어달라 이렇게 뭐 시적인 그런 글도 쓰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유동훈의 그 얼굴이 이렇게 기억,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는데, 참으로 그는 또 44년에 죽었지만, 전에 죽었지만, 좀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고, 그래서 한신대 유동훈 비석을 이제 7구 학번들이, 같은 학번들이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5.18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많은 인원들이 모였고 뭐 중고등학생들 그 학생들이 뭐 무엇을 알았겠습니까만 이렇게 재밌으니까 나갈 수도 있고 또 아니, 정의감에 나갈 수도 강신성 목사님. 있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광주의 양림교회 그 은명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예비금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도피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강신성 목사님도 목포로 그 도피를 했고, 그래서 목포로 도피해가지고 이제 뭐 유기훈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목포에 어떤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단 그 도피했기 때문에
그 전면에 나설 수는 없었고, 전면에 나선 사람은 정근모 목사, 안철 뭐 이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강시성 목사가 그 얼마나 활동을 목포에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문점이에요. 일단 도피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도피하면서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어떤 기록에서 좀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5.18그 이사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이초로 목사도 이사장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이제 기독교의 그 인사들이 그 이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광주의 이성학 장로 그리고 이초로 목사님도 아주 살벌해가지고 그뭐 접근하기가 힘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최은석 목사 같은 경우도 거기 때 전도사로서 그때 뭐 YMC를 좀 그쪽에 활동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런데 강신성 목사는 제가 정확한 그런 그 어떤 근거라든지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확실한 이야기는 못 드리고 그런데 뭐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정도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뭡니까? 민주화운동 그 역사에 보게 되면 강희석 목사님이 그저 광주 지역에 5.18 수습위원회 그 위원으로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수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니 그때 근거 도피했기 없는 이야기인가? 때문에 수습위원 하는 것은 그때 이성학 장로 뭐 조아라 장로 그다음에 광주중앙교회 그변 목사님도 뭐 그런 좀 설교도 하고 변홍규. 그랬다고 하는데 응. 그때는 아주 살벌한 때였기 때문에 그 강신성 목사는 그때 도피 중이었기 때문에 그 수습위원은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제가 왜그 질문을 드렸냐면, 예. 그, 윤기현 선생이라고 그 동화작가 있잖아요. 예. 예, 그분 인터뷰를 해보니까, 강신성 목사님이 5.18 당시 역할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어떻게 그, 또 은신에 있는 그 강신성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제발 나와서 좀 수습에 참여해 달라라고 간청을 했는데 오히려 매정하게 거절당했고 뭐 그렇게 했던 분이다. 그런 아, 이야기를 그래? 해서 아. 좀 확인차 연락을 아 저기 말씀을 예, 물어본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살벌한 때였기 때문에 누가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윤상원 같은 경우도 뭐 조아라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만류하고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도청에 남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강경파가 있었고 온건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종배, 윤상훈 이런 쪽은 이제 강경파로서 도청해서 끝까지 했다가 이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기독교 인사들은 거의 이제 그 도피를 거의 한 적이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목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들 시국 기도회, 연합 기도회 뭐 유기문 목사님이나 이런 분 참여했지만 그때 이제 만일에 강신성 목사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아마 그 이제 예비 검속이 됐기 때문에 그 이렇게 구속될 수밖에 없고 지명 수배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은명기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피하고 이성학 장로 뭐 김천배 씨 이런 분들이 수배자 명단에 있고 은명기 목사도 수배자 명단이 있더라고요. 수배자 명단이 세 장인데
거기에 이제 목사 장로들이 이제 은명기 이성학 장로는 있는 것 같고 이제 강신성 목사는 그 이제 그 나타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전남 NCC의 황현수 목사입니다. 예. 예. 먼저 오늘 5.18 광주민주항쟁 44주년을 맞이해서 전남 동부 NCC에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 고마운 말씀 그리고 또 우리 목포 예 생생한 우리 황인갑 회장님의 증언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저 황인갑 목사님하고 79학번 한신대 동기이셨던 그 유동훈 열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 유동훈 열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예. 예. 그 유동훈 열사의 아버지. 마이크 꺼졌습니다. 마이크. 안 들립니다. 마이크. 마이크요, 마이크. 황현수 목사님 마이크 잠깐 마이크 꺼졌어요. 다시. 다시 예. 말씀하십시오. 들리죠? 예. 그 유동훈 열사의 아버지 유연창 목사님은 광주 신광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어요. 그 광주 신광교회는 광주 구동의 그 광주 공원 바로 옆에 예그 위치를 하고 있고 걸어서 한 10분 남짓 걸으면 그 도청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서현교회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1991년도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유연창 목사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해서 이제 마침 전도사를 구해서 91년도에 이제 유동훈 열사의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그러니까 유동훈 열사가 이제 한신대학교 교단은 다른 기장교단으로 입학을 했지만 잔뼈가 굵고 아버지가 목회하는 성결교단 신광교회 제가 이제 91년도에 그 교회를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좀 독특한 교회였어요. 91년도까지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신광교회는 그때까지도 남자 성도가 더 많았고 그리고 그 상당수의 여자 성도는 남자 성도의 전도를 받아서 나온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나이 드신 이제 권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유연창 목사님이 계실 때 이제 교회를 가기 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어떤 은혜 감동을 받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오늘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떤 그 소식과 세계 동향을 들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유동훈 열사의 아버지 유연창 목사님은 아마 카투샤를 통한 무삭제 뭐 타임지 뉴스위크지를 전해받았고 그걸 당신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서 대학가에서도 이슈가 되지 않은 그 국제정세 또 한미 간의 어떤 그런 현안들을 유은창 목사님은 굉장히 속도 빠르게 그걸 섭렵을 하시고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설교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후에 뭐 보름이나 한두 달 후에는 이제 대학가에
이슈가 나오는 그런 그 교회 분위기였다.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갔을 때만 해도 남자 성도, 여자 성도의 비율이 남자 성도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교조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뭐 대학 교수, 전남대 교수도 있고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태반이었고요. 굉장히 식자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70년, 80년 되기 전까지 광주 지역의 그이 기독교의 지형이 지금은 이제 기독교 대한 성결교단, 성결교단이 계속 이어오지 못해서 그 명맥이 뭐 논의도 안 되고 또 언급도 되지 않는데, 유동원 열사가 한신대학을 들어가는 그 70년대 말 80년대 그 어간에 광주의 그 운동 지형에는 유동훈 열사의 아버지 유현창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광주의 그 진보 진영을 이끌어갈 정도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그 광주 지역 민주화 운동에 굉장한 그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유현창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주월동에 있는 주월 성결교회 방초로 목사님, 그리고 광주 중앙교회 문정식 목사, 그리고 류현창 목사님, 이제 크게는 이세 사람으로 성결교단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에큐메니칼 내지는 그 민주화 운동을 주도를 하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아는 것으로는 유동훈 열사가 이제 초기 그저 5.18에 연행이 돼가지고 성무대에 연행이 되어 있는데, 그 주월교회 방초로 목사님이 이제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도 하면서 이제 정계 재계의 그 실력자들하고의 인맥도 있는 까닭에 유동훈 학생을 이제 구출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가운데 유동훈 열사가 역사가 나를 부른다, 나가겠다 할 때, 물론 유현창 목사님이 역사가 부를 때, 정의가 부를 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신앙이다 라고 늘 설교를 하셨지만, 당신의 큰아들이 이남 일녀 삼남매 중에 이제 큰 아들이셨는데요, 유동훈 열사가 자기 아들이 지금 사람이 죽는 이 아비규환의 광주 5.18 마지막 그 막바지에 그 아들이 나가려고 할때 만류를 했고, 그러자 이제 유동훈 열사는 아버지 평소의 설교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나를 부릅니다, 저를 붙잡지 마십시오 라고 할때더 이상 그 아버지도 만류할 수 없었고, 끝내 마지막 도청 사수에 이제 유동훈 열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여하튼 그 충격으로 유현창 목사님은 거의 뭐 이렇게 멘붕 상태로 지내시다가, 당신의 고향인, 그러니까 유동훈 열사의 아버지 고향이 이제 대구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광주 신광교회를 사임을 하시고 대구 봉산교회로 옮겨가십니다. 그 대구 봉산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그 목회 생활을 하시고 이제 거기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셨다가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기장 교단에서도 5.18과 그 교회의 역할, 기장 교회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작년인가요? 작년부터인가 매년 5월 18일 오후 2시에 광주 한빛교회에서 열리는 5.18 광주 민주항쟁 기념예배 하기 전에 5.18에 대한 연구 보고를 작년에도 했고, 이제 내일 또
10시부터인가요? 그 광주 한빛교회에서 그 5.18에 대한 연구와 발표를 하고 이제 오후 2시에 광주 한빛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뭐그 교단을 떠나서 이제 성결교단 목사고 또 유동훈 열사의 아버지는 성결교단의 목사였음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하튼 이렇게 뜻깊은 우리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남 동부 NCC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광주를 갔다 왔는데, 광주 갔다 오면서 열사들의 그걸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거기에 유현창 목사님이 제 삼묘에 계신 분이 맞습니까? 예? 방울토 유엔 삼묘에 쪽으로 계시던데. 예? 유현창 목사님이 예. 오늘 제가 보니까 그 망월동에 예. 삼묘역에 계신 분이 맞지요? 맞습니다. 예. 아, 예, 제가 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서도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예, 유원창 목사님의 그 민주화 운동의 그 족적을 기억합니다. 아, 예. 네네. 그리고 저 유원창 목사님이 이제 그 광주를 떠나기 전까지 광주 신광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정보부 요원들이 아, 공식적으로 서너 명이 와서 함께 설교를 들으면서 받아 쓰고, 예. 또, 유현창 목사님 광주 신광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많은 어려움도 당하시고, 예. 예, 그랬습니다. 실제, 예. 우리 황인관 목사님, 제가 예. 주로 질문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궁금한 괜찮습니다.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예. 목포 5.18을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직접 증언으로 듣는 건 처음이에요. 광주 예. 5.18은 뭐제 친척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여하신 분도 있고 주변에 있는데, 근데 아무튼 목포 5.18 이것은 널리 좀 알릴 필요가 있는 게, 특히 그 기독교계가 주도하다시피 했다라고 한 점이 굉장히 독특한 점이고, 목포 5.18의 경우에. 오늘날로 말하면 NCC가 주도하다시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아,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NCC가 이 목포 5.18에 대한 조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또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하나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시국 집회에 주도했던 그 안철 장로를 비롯한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가운데서 어떤 그분들 중에서 이제 고초를 당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또한 가지는 강진의 또 민주화 운동에 상당한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황호신 장로님을 아시는지, 또 그분과의 그 관계는 혹시 이 목포 18 관계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하네요. 예, 그 목포 5.18을 지금 목포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5.18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수적인 그 단체인데 꼭5.18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광주도 방문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남 NCC 회장하면서 우리가 따로 이제 NCC 전남 NCC가 이렇게 목포 강진 해남 이런 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광주랑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총무가 광주는 이제 광주 NCC가 하니까는 뭐저안 해도 될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목포에서 NCC가 이렇게 수가 얼마나 되든지 예배를 한번 드리는 쪽으로 갈것 같아요. 확실한지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기독 인사들 중에 그 안철 외에는 뭐 정근모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명서를 쓰고 그랬지만은 뭐 고초를 당하고 뭐 구속되고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이제
그뭐 유기문 목사님 이런 분들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했지만은 뭐그저 피해를 입고 그런 것이 없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20대가 이제 커가지고 목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박상규나 한봉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전두환이 때문에 목사가 됐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이제 목포에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이제 신학으로, 이제 한봉철은 목포 중앙교회, 나는 남북교회, 박상규는 연동교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도 동창이고, 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서로 잘 몰랐어요. 거기는 문과고 나는 이과고, 박상규도 이과였지만은 몰랐는데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강진의 그 황호신 장로는, 제가 강진읍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잘 알죠. 그런데 거기가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 유명한 장로였는데, 자기 아들이 강진 약국 강진 보건소장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강진읍교에도 이제 그 교회 땅인데 그 황운신 장로로 이름을 등기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다시 샀다는 말도 있고, 좀 그러고 지금 황운신 장로는 이제 예장으로 나가가지고 그 다른 그 자기 땅을 빌려줘가지고 그 교회를 하고, 그 지금도 그 아들들이 지금 살아서 이제 보건소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5.18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쪽 그 강진에서는 유명한 장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강진읍교회는 이제 어떤 기장성 윤기성 목사, 김경식 목사, 김영진 장로, 박만철 집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야성이 강한 그런 것으로 해서, 또 이제 교회가 또 너무 그쪽으로 강하니까 이제 좀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아까 이제 뭐 황현수 목사님이 그 성결교 이야기했는데, 이제 뭐 제1교회도 이제 그런 분열이 돼가지고 뭐 3개, 4개로 갈라졌는데, 강진읍교는 이제 분열은 안된것 같고요. 황호신 장로는 상당히 그 유명하고, 그쪽에 그 강진에 황호동이라고 그뭐 역도 선수, 그쪽 황씨 그런 집안들이 상당히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저기, 김병균 목사님, 예, 그, 김병균 목사님이 거의 스승처럼 그렇게 자신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으로 황운신 장로를 꼽더라고요. 아, 그분을 그래요.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고, 어떤 민중 또는 그 민중 신학, 그 씨알의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김병균 목사나 장강철 목사는 강진 사람이고, 강진 출신인데, 이제 그 황호신 장로가 상당히 뭐 서울대에 나오고 그래서 뭐 영어도 잘하고 해박하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황호신 장로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만나본 적 없고, 그 아들 거기가 이제 강진 소장도 하고 강진 약국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아마 김병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았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쪽은 또 예장이고 이제 이쪽은 또 기장이고 그래가지고 그 교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들은 이야기로만 이제 그런 정도밖에 잘 모르겠네요. 지금 그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기장이 중심이 된뭐 광주 노예들을, 광주 노예, 광주 남노예, 뭐 전남 노예, 전남 소노예, 이런 5개 기장 노예들이 5.18과 뭐 신앙 해가지고 지금 5.18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고 할 거냐 하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지금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11시에 뭐세 사람이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 작년에도 뭐 거기 교수 한 분하고 김희연 목사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저 곡성 천일성 교회 그윤 목사님하고 예, 윤영진 목사님. 또 이제 이번에 그 식민주 목사가 이제 목포 18에 대해서 조명한다고 해가 작년부터 기청 기독 저 전남 기독 청년회 그 이제 서기 회의록 서기록을 광주 YMC YWC에서 발견했는가 봐요. 그래갖고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계속했는데 제가 서기를 해가지고 그때 기록한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이철우, 김영진 이런 분이 회장하고 그때 이제 이철우, 김영진, 안철 이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저기 했는데 김영진은 국회의원도 했고 안철은 김대중을 위해서 그냥 목숨 바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이 그 이제 자기가 나오고 이렇게 국회의원 그것 때문에 서로 안 맞아가지고 안철보다 이제 뭐 한평으로 나오라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고 해가지고 국민의당 김영삼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철은 상당히 그 이렇게 김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민주화의 최선봉에 섰는데 관우는 없었다. 그리고 이철우 목사님은 그때 죽동교회 그 전도사 했는데 이제 광주 무등교회 하고 해서 신학하고 해서 목사 돼가지고 또5.18 이사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철우 목사가 그 상임 기청 유급 상임 총무를 했고 김영진이 회장하고 안철이 이제 전국회장을 해가지고 목포 그역 목포 그 회전에서 전국 청년대회를 했는데 그때 그 성찬식을 막걸리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것이 막 어른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 성찬식을 막걸리로 했다고. 그래서 이 한국은 이제 그 포도주가 막걸리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막 그렇게 500명씩, 1000명씩 모였거든요. 그 저도 이제 그 기청 활동할 할때 이제 한신대학에서도 하고 계림교회에서 할 때도 참석하고 그 81년도에 5.18 지난 후에 살벌할 때도 이렇게 참석하고 선암동 교수가 또 강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됐죠. 그때 당시는 시국 강연을 하게 되면 뭐 선암동 박사, 안명호 박사 그리고 그 누굽니까 그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 주로 이제 다니시면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대중 집회를 하고 그때 이제 막 정보 그 형사들이 막 몇십 명씩 와서 이렇게 받아줬고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났죠. 예. 그죠, 이제 함석헌 마지막 선생, 뭐 예. 질문하실 분한 분, 두분 정도 이렇게 하고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아리랑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네, 저기 우리 전지현 우리 친구 동생이 그리고 5.18 목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참 감사하고요. 그 저기 비하인드 스토리 아카이브 그 기록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5.18 전국화 세계화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기록을 남기질 않으니까 다양하게 그 주변에서 일어난 그런 그 디테일한 그 숨겨진 역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다양한 이렇게 장르로 뭐 시도 좋고 소설도 좋고 뭐 논문도 좋고 뭐또 마이크가 끄덕없어. 영화로 나오듯이 아니 5.18 겪어서 우리 또 선생님이 그때 그 날씨가 어쨌는지 그런 것까지 전주에는 비가 3일 동안 왔다더라고요. 그 주변에 그 날씨라든지 그때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어쨌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솔직히 성직자들 다 도망쳤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제 아까 유동은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전면에서 계셨고 그랬는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순천에서 그 전국체전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불이 나가지고 못 나갔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은 저는 5.18 기억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흘러가면 이제 많이 이게 좀 왜곡되기도 하고 이게 역사들이 이렇게 좀 기억에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저는 순천에서 5.18 기념 그뭐 연극도 하고 막 이제 그 저도 거기서 이제 대원군으로서 막 같이 다 참여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연극할 때. 그런 것처럼 그 예배도 좀 각각 지역에서 드리고 이러면은 그게 피부에 와닿는데 꼭 5.18을 광주에서만 이렇게 한정시켜 버리니까 아까 목포에서도 좀 추도 예배를 추모 예배를 좀 드리고 순천에서도 좀 드리고 조그맣게라도 전국화 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추모제 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좀 이렇게 할수 있을까? 첫째는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전국적인 행사를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좀 단면으로 보지 말고 그냥 의무적으로라도 5.18 추모제를 드린다든지 우리 교회에서도 못 해요. 잊어버리고 저희들도 고통스러운 역사니까 요 광주에 있을 때는 막그 속에 있으니까 되는데 그게 추모 행사나 뭐 예배 같은 것도 끊임없이 각 지역에서 드렸으면 좋겠고 그 주변에 이제 가까운 목포라든지 여수 순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그 불을 좀 당겨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처럼 좀 우리들이 지식층들이 좀 기록으로 남기는 아카이브 역사를 좀 써냈으면 좋겠다는 게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감사하고요. 예, 우리 그 저기 김영 목사님 그 말씀에 이어서 그 황희안 목사님께 좀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황 목사님? 예. 예.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우리가 광주 5.18 광주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제 목포 5.18 목포 이야기가 나와서 어쨌든 황 목사님 오늘 기록이 뭐 전부 다는 아니니까 그 기록을 황 목사님 개인 뭐 뭡니까 카페라든지 아니면 교회 카페라든지 여기에 좀 올리고 또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좀 올리고 또 사진을 구하기 힘들면은 그때 당시 다른 사람이 찍어놓은 사진도 좀 이렇게 구해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 좀 이렇게 보관해 놓게 되면, 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좀 이렇게 갖다가 좀 이렇게 논문도 쓰고 자료를 좀 참고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교회가 88년도에 개척이 됐는데, 예, 개척할 때부터 5.18 되게 되면 5.18 사진전, 이, 뭡니까, 그, 추모, 이, 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 그 추모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쭉 이렇게 유리해왔는데, 그때 당시 경찰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막 못하게 막고 막게 막 부수고 막 했거든요. 그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 있어서 그런 기록들을 이제 뭐 여수 열린교회에다가 만들든지 아니면 정한수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든지 그런 자료들을 좀 이렇게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나이를 먹어가니까 기억력이 조금씩 이제 좀 쇠퇴해 가고 그리고 언제 뭐 죽을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우리 지나간 과거, 특히 이제 그런 충격적인 그런 사건에 대한 그런 이 자료들, 그런 역사들, 그런 또 행사를 했던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책임을 감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40대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80년도 일어났으니까 80년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뭐저저80뭐 70년도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 뭐 8, 9살 이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젊은 나이에 경험했던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 그런 기록들을 좀잘 이렇게 남겨서 그것들을 그잘 모르는 후손들이 좀 이렇게 그 역사,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고통의 역사고 아픔의 역사지만은 또 이것이 또 이제 잘못된 국가 폭력,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 내지는 뭐 정의를 그 서술하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또 당시 이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저항들이 또 교회 또 교인들을 중심으로 있었으니까 이것은 순교는 아니지만은 순교에 버금가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신앙인들이 이걸 잘 보존하고 잘 이렇게 그 간직하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 뭐 데모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뭐 사명감이 있었든 없었든 어쨌든 간에 목숨을 내걸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제 쭉뭐 부족하긴 하지만 국가로부터 이제 보상도 받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역사를 좀 이렇게 기록을 한다, 새로운 역사를 하나 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좀 이렇게 잘좀 이렇게 좀 수집해서 좀 이렇게 보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 읽은 자료에서는 목포 5.18 당시에 발표된 성명서가 최초로,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보다도 먼저 5.18을 민중항쟁이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당시 앞서가는 그러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제가 봤고, 오늘 참여하신 마지막 그 저기 고용호 장로님이 목포 쪽 출신이셔요. 우리 부장로님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장모님. 네, 뭐, 아니, 특별히 뭐, 저는 뭐그 당시에 그 섬에 있어서, 5.18, 그걸 잘 모르고, 워낙 동떨어진 외딴 섬이라서, 그런 걸잘 모르고 지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5.18 재단하고 광주전남 기자협회에서 공동으로 5.18 언론상을 몇년 전부터 제정해갖고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전국화 부분에서 전에는 이제 광주전남에 있는 그 소속 매체에서 상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서울에 있는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매체에서 이렇게 기사상을 수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주 전남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도 많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자료가 좀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정원석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기록이라든지 사진 이런 면에서 사실 저희 언론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게 상당히 좀 생각보다 이렇게 확대돼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5.18이 광주에서 광주를 넘어서 전국, 전국을 넘어서 세계, 또 세계를 넘어서 다시 광주, 다시 전남으로 이렇게 또 이제 회개하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이5.18 정신은 보급돼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구현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그리고 오늘 그 우리 황현수 목사님, 아, 황인가 황 목사님 귀한 증언을 들었는데요. 사실 그 한번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듣고 말기는 너무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은 많이 말을 아끼신 것 같고 지금 그것도 담담하게 글로 쓰셔가지고 이렇게 정제된 말씀을 하신 거고 생생한 어떤 그 이야기를 리얼하게 한번 들으면 더 이렇게 좀 직접 뵙고 또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오늘 가까운데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진영호 목사님 동생분이 목포 5.18을 그 논문을 쓰시 이전에 내가 그 저기 친목사님 그 저기 아버님 그 장례 때 동생분을 만났어요. 그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흘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게 그 논문을 그렇게 언급한 거였구나. 오늘 다시가 예, 그 논문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고 동생분이도 나중에 언제 초대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그런 생각 들고요. 오늘 참여하신 분 가운데서 다양한 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셨는데 광주 NCC 지금 서기하고 계신 이정훈 목사님 그리고 대구 NCC 활동하고 계신 박성민 목사님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5.18 당시에 여고생이셨습니까? 여중생이셨습니까? 서혜정 우리 누님 예, 그 예, 초등학교 5.18 5학년이요. 아 초등학교 오와. 아주 덜덜 5학년. 떨면서 그 마이크로 마지막 시민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외치신 분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셨대요. 와. 예.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계셨네요. 다양한 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예. 광주 그래서 5.18만 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는. 황 목사님 말씀하신. 예. 예. 그래서 정병진 목사님. 네네. 예,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예, 아유, 별 예. 말씀을. 예, 그래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제가 매년 그 10월 마지막 그 여순 민중항쟁 기리밀 예배 이제 그 주일 오후에 하니까 예. 참여를 하면서 예배만 참여하고 또이 가는 게 너무 아쉽다. 예, 그래서 올 여순항쟁 기리밀 예배는 좀 1박 2일로 네. 예, 네네. 예, 맞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신 그 황인관 목사님이 현재 전남 NCC 회장님이세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 광주 NCC, 전남 NCC, 전남 동부 NCC 이렇게 연대 아이고, 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마이크 꺼졌습니다. 예, 안 들리죠? 들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여순 항쟁은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하고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올해도 제가 갈 텐데 올해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끝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예. 예, 오늘 이렇게 줌으로 한 것처럼 정말 1박 2일로 이저 남도 땅의 어떤 NCC 역량을 어떤 정말 집대성하고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1박 2일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예. 아유, 우리 회장님 지금 오성일 총무님 다 계십니다, 지금. 예. 그나마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오늘 지금 이천우 전북 NCC 회장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예. 아이고 진짜 4.19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 영호남 화합을 위한 4.19 기념행사를 했는데 그때 참여했는데 4.19 이전에 여순 4.19를 넘어서 5.18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호남의 그 정말 자랑스러운 그 명맥을 잇는 야성의 명맥을 잇는 분들이 다 계시니까요. 네. 예. 여기서 함께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전승하는 역할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 시작을 네네. 아쉬운 것은 어쨌든 우리가 5.18을 5월달에만 경사를 할 것이 아니라 연중으로. 연중으로 그래서 5.18에 대한 이야기를 5월달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18에 중요한 인사들은 바빠요. 이야기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월이든 8월이든 뭐 아니면 뭐 10월이든 11월이든 됐든 그때 5.18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목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래서 5.18 정신은 5월달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365일 내내 5.18 정신을 맞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무장해서 살아가야 된다 생각이 돼서 앞으로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또 다음에 또좀뭘좀 우리 이렇게 전남 행사를 서부로 좀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투어를 갑시다. 예. 목포역 광장. 그러니까요, 그, 좀, 대구도 그렇고, 저기, 제주도 그렇고, 광주나 목포, 여기,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왜 현재성이 참, 내일이 이제 5.18이고, 우리도, 우리조차도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오늘 이제 전야제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리 모이는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순 때도, 여순 기간에 이렇게 줌으로라도 이렇게 그 문화예술적으로 한 일주일이나 2박 3일 정도를 연결을 하고 하루는 이제 오리 행사를 하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틈을 못 내더라고요. 근데 좀 다양하게 그5.18 때도 그거 중심에 계신 분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있듯이 우리도 오늘 이렇게 그 정말 그 현장성이 있고 그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지니까 실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우리 그 공부 아카데미에. 그래서 좀 시기를 잘 이렇게 좀 적절하게 좀그 맞춰가는 것이 좀 진행하시는 그 집행부가 좀 그런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노라는 생각이 저도 같은 협동 총무면서 또 임원이기도 하는데 회장님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그, 저, 그,
그러니까 10월 달에 10월 19일 날또 행사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단회적으로 한번딱 모여서 예배 드리고 집회 딱 하고 이렇게 끝냈는데 제 생각에 어쨌든 이제 하루 그 전야제 해서 하루 저녁 전날 저녁에는 그 여순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줌으로라도 이렇게 옆에 좀 도와주면서 같이 이렇게 듣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학술적으로 여순 항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이렇게 좀그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사람 강의를 하나 듣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이렇게 기념식을 하고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상을 좀 이렇게 하고 좀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그것이 결국 이제 인원 동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예산이 좀 따라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예, 생각이 아, 예. 듭니다. 네.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십시다. 예, 지지하고 함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